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화환입니다. 오늘도 참 이거 재화환이 요즘에 이렇게 너무 행복해도 되나요? 진짜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네. 오늘도 사랑방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열혜 팬이신 우리 신쿠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와. 제가 또 막걸리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신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한번 신쿠님이 그 폴리마켓인가 폴리마켓 네. 거기에서 하는 그 마카롱을 한번 또 보내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그 마카롱은 점수가 그때 4점인가 받았나요? 네. 4점인가 받았습니다. 너무 네. 감사했지만 너무너무 마카롱이 진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번에는 신쿠님이 좀 크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셨나 보죠. 좀 유명하신 분의 마카롱을 한번 보내셨네요. 2점이었어요? 아 2점이에요? 그래요. 아티자 마카롱이랑 쌍벽을 이뤘죠. 네. 처음에는 너무 미안해서 4점을 했다가 네. 아 2점을 했다가 4점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2점이었는데 네. 4점으로 변경했어요. 지금 인스타 가보면 있어요. 뭐 안에 볼까요? 그래요. 일단 여기는 되게 포장을 엄청 꼼꼼히 해주세요. 어 그리고 마카롱이 크네. 내가 온라인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오 많이냐 뭐 벗겨. 오 크네요. 벗겨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벗기는 건 잘하죠. 오 나름 크다. 카롱인가요? 대신에 얘는 꼭 커가지고 뚱카롱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신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넌 정말 천사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하시는 마카롱이에요. 네. 나름 좀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잡아줘. 아리키치. 네, 이분이 하시는 거고 오늘 준비한 마카롱은 이렇게 있네요. 레드벨벳 라즈베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라즈베리 솔티 카라멜 이거 마차 요거는 에스프레소, 파인애플, 바닐라, 리얼 바닐라. 그래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선물 주신 우리 싱프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싱프님 너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아주 솔직한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선물 받은 건 약간 플러스는 조금 있겠죠. 네. 아 그래도 너무 떨리네요. 자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바닐라 어딨어요? 좀 약한 거부터. 리얼 바닐라. 바닐라 한번 먹어보죠. 제가 먼저 잘라요? 제가 잘라요? 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제이와 많이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그럼요. 다른 여타 마카롱들보다 좀 잘 잘리네요? 꼬꾸에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꼬꾸에 힘이 없나요? 아, 그러겠네요. 꼬꾸가 잘 잘리네요. 자, 속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바닐라 핀이 보인다, 그죠? 예. 자, 먹어봅시다. 리얼 바닐라.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네. 아, 떨린다, 떨려, 떨려요. 어? 왜요? 왜 또 한숨이 내요 갑자기? 저희가 근데 리뷰 본 게 좀 맞긴 맞네요. 네? 리뷰 본 게 좀 맞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부드러운 코크. 어, 좀 특이한 질감이네요. 어때요, 선생님? 리뷰를 봤을 때 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좀 달다. 달고 그 다음에 식감이 좋게 말하면 좀 부드럽은데 아닌 과숙성 됐다고 많이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인증하는 바입니까? 인정하는 바입니까?
얼굴로 말해요. 특이한 질감은 어떤 질감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마카롱은 꾸덕꾸덕 쫀득한 그런 느낌의 마카롱이 많잖아요. 꼬끄가. 요는 부드러워요. 마카롱의 생명은 꼬끄와 필링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꼬끄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꼬끄 만드는 게 조금 힘들어요. 마카롱 꼬끄가 꽉 차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꽉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손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면 안 되고 깨지면 안 되고 과자처럼 쓰러지면 안 되고 네.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이 이가 쑥 들어가면 안 돼요. 금방. 근데 이 친구는 보세요. 보셨어요? 제 입에서 뭔가 찰랑거리는 고무줄 소리가 나지 않네요. 꾸덕이 없어요. 꾸덕. 그래요. 그래 하이님 다른 거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거 먹어볼게요. 다른 거 잘라봐요. 에스프레소. 다른 이거 뭐예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벌써 파인애플 먹어요?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좋지 않아요 또. 부드러운 꼬끄를 입으로 만들진 않아요 솔지님아. 그게 쉽게 말하면은 아니 마카롱이 시간이 좀 지나잖아 며칠 되잖아 그러면은 수분을 또 많이 머금고 또 마카롱은 날씨 변화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비닐에 포장되어 있었고 다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우리 그 신부님이 비슷해 그 아 어떡하면 좋아 좀 비슷한데 이거 근데 이거 이거는 파인애플. 일단 색소도 좀 많이 진해요. 꼬끄가 과수순에서 조금 눅눅하네요. 이정님께서 맞아요. 좋게 말하면 과숙성이고요. 네. 나쁘게 말하면 만든지 좀 된 마카롱이에요. 첫 번째 좋게 말하면 과숙성. 두 번째는 수분이 너무 많아서 꼬끄가 물른 거예요. 세 번째는 만든지 좀 된 마카롱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변해요. 일단 좀 달아요. 다음 거 파인애플 먹어볼게요. 얘는 약간 쫀득해지나가다 말았어요. 말았어. 쫀득 1도 없는데 무슨 쫀득 하려고 말하고 말았어요. 그나마. 왜 우리 신부님 채팅이 없죠? 약간 파인애플 씹어먹는 느낌이네요 맛은. 저도 이분 영상을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네. 와 이렇게 아 틀릴 수가 있구나. 틀릴 수도 있구나 보다. 아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매도 하는구나. 되게 오래되셨대요 판매한지는. 그 유튜브만 많이 찍었지 이거 판매를 또 그러니까 좀 이분은 좀 오래되셨대요 TV 판매. 쫀득한 느낌은 1도 없어요. 코코가 다 으스러져요. 아니죠 솔리마 위드 마카롱이죠. 네 아까 솔지님이 물어보셨네요. 제이님 최대 마카롱은 어디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마를 네. 얘기해줬잖아요. 네. 거기 위드 마카롱이 빠졌어요. 네. 흙 속에 진주를 찾았다고 아까 조금 약간 오버하면. 신부님 나름 그래도 제일 좀 유명하신 분의 마카롱을 네. 주문을 하셨는데 나도 한번 드셔보실래? 왜요? 가격은 나왔어요. 가격은 아까 17,500원이래요. 7개 그럼 얼마? 2,500원씩 하나 2,500원이야? 네. 레드벨벳 한번 먹어봅시다. 레드벨벳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네.
좀 잘린 느낌이 있는데요? 7개 17,500원 플러스 2,200원이 택배비. 잘랐습니다. 레드벨벳. 레드벨벳이 그나마 좀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 평 중에 보면. 네. 가격은 합격이에요. 하연님 기준. 여기서 살짝 한번 눌러볼까? 이거는 얘는 좀 느낌이 괜찮았어요. 자를 때 먹어볼게요. 네, 먹어봐요. 많이 레드벨벳. 그 이 정도는 돼야지. 식감은 좀 괜찮네요.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만드신 거 아닐까요? 이제 소리 나자 조금. 어? 응. 근데 조금 느끼하네요. 레드벨벳 크림치즈 베이스. 이거는 좀 괜찮긴 한데 아쉬운 건 모르겠어. 내지를게요 그냥 저. 네, 겨냥하십시오. 니 맛도 내 맛도 없네요. 정말. 버터도 좀 막 그렇게 막 좋은 거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카롱이요. 진짜 예민해요. 이 마카롱이란 자체가 주변 그 습도의 온도에 되게 엄청 유명하고 만들기도 굽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서 그 여러분도 혹시 그 빵가게나 마카롱 가게 가서 혹시 부셔져 있는 거 꼭 그 후레이크라고 들어오셨죠? 이런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가 꼭 그 막 딱 넣어가지고 부셔진 거 막 팔잖아요. 팔기도 하잖아. 좀 더 싸게. 그쵸. 그게 다 마카롱 만들다 실패한 꼬꾸들이에요. 그만큼 만들기 힘들다는 거야. 저는 누가 만들었건 간에 그런 것보다 저는 뭐 심판하거나 일부러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맛을 좀 약간 저만의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선물을 받는다 근데 그냥 주는 걸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또 참고하실 분도 계실 줄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이가 좋아하는 맛, 마니가 좋아하는 맛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 참고하시고. 네. 저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 신부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우리 신부님은 저희가 실제로도 몇 번 봤었거든요. 보고 같이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 얼굴이 생각나요 지금. 그래도 항상 꾸준히 제이와 많이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데. 아, 왜 우리 신부님한테는 왜 이렇게 잘 안 얻어 걸릴까요? 뽑기가 잘 안 되네요. 라지베리 한번 잘라볼게요. 마카롱을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요, 그 매장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반나절이나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을까요?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었거든. 지금 저기 아이스박스 안에 보면은 밑에 네. 큰 얼음이 하나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는데 얼음이 땡땡해요. 그죠? 그죠? 땡땡한데 얘가 중간에 떠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그 이거를 먹고 리뷰하신 분도 영상도 그 봤는데 손으로 누르니까 그냥 푹 들어가더라고. 아 일단 한번 이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또 라즈베리라고요? 네. 보이세요? 그냥 이렇게 돼요. 손으로 그냥 살짝 살짝만 눌렀는데. 오늘 꼬끄가 잘 잘려요, 정누나. 먹어봐요, 마니님. 네. 일단 향은 라즈베리 향이 하나도 안 나요. 라즈베리 냄새 나요. 나요? 나는 나는데. 저도 안 나는데요? 나 저기서 이렇게 됐는데 나왔어요. 그렇게 가, 너무 가까이 되면 버터랑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맡아봐요. 나요. 네. 여기는 라즈베리는 좀 많이 들어갔네요. 맛은 나네요. 근데 이게 필링은 그놈만 먹을만. 여러분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들. 자, 저는 만약에 마카롱을 먹는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나는 상큼한 과일 라인, 상큼이과를 좋아한다. 무슨 뭐 딸기 요거트, 무슨 요거트, 파인애플 요거트 뭐 이런 거 종류 많잖아요. 과일 마카롱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뭐 1번, 두 번째 크림류. 뭐 티라미슈, 뭐 크림치즈, 뭐 가나슈, 초콜릿, 말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2번. 이런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상큼이과 좋아해요. 상큼 상큼 상큼. 1번을 많이 선택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리님은 초코류. 아 크리미한 라인 좋아하는구나. 본님하고 콩이님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뭐가 보통 다들 자기 취향이 확고하잖아, 그쵸? 네. 정도 3번. 우리 솔지님은 둘 다. 마니님은 몇 번,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죠? 저는 뭐 원래 2번을 좋아하는데 저도 요즘 1번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 상큼한 게 더 좋아요. 상큼이과들. 네. 중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카롱 그 보통 그 업장에서 그 라인업이 올라오잖아요. 라인업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안 빠지고 올라오는 메뉴가 있어요. 뭐냐면 크리미한 것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크리미한 친구들은 조금 만들기가 쉽고요. 약간 좀 안전빵이에요. 근데 상큼이과들 딸기, 뭐 파인애플, 뭐 오렌지, 레몬 마카롱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친구는 과즙이 들어가는 마카롱들은요 조금 만들기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꼬끄가 잘 무르고요. 네. 잘 만들어야 돼요.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딸기가 있어도 딸기 요거트, 뭐 요거트 이런 게 많아요. 블루베리 요거트 마카롱 이런 식이 제일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꼬끄가 진짜 순식간에 물러지고 으스러져요. 그 과일의 수분 때문이죠. 그래서 마카롱 가게 잘 안 만들어요. 과일 라인, 상큼이 라인은. 네. 안전빵이란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크리미한 라인들 꾸덕한 거 있잖아. 보통 중앙에 들어가는 필링이 가나슈, 뭐 초코로 많이 만들어요. 화이트 초코를 녹여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제일 큰 기본은 버터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 버터가 베이스인데. 네. 아무튼 초코라인 애들은 진짜 끄떡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딸기를 아예 안에 그냥 살짝 박아 놓는다가 넣어두죠. 라즈베리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진짜 엄청나게 물러 있어요. 셰프님,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꼬끄와 꼬끄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다른 베이스를 하나 좀 깔고 과일 그 필링을 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베이스를 깔고요. 그리고 꼬끄를 좀 지켜주죠. 근데 바로 맞닿아 있는 데다가 세리나 바로 맞닿아 있으면 더 약간 물러지긴 하죠. 다음에 뭐 먹을까요? 지금 남은 게 솔티 카라멜 마차 에스프레소. 뭐 궁금하세요? 아무거나. 에스프레소 먹어요, 그러면. 마차 위에는 초코. 그래요, 이리니 고마워요. 에스프레소 하위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칼질을 하지 않았는데 막 꼬가 팍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마카롱을 보시면은 꼬끄가 그 꼬끄 속이 비면 안 돼요. 구멍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카롱 아주라고 해서 그거를 또잘 못한 거고 이 반죽 자체가 잘못된 거고 굽는 것도 그래요. 일단 반죽이 잘안 되면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구멍이 나요. 근데 마카롱 속이 꽉 차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으스러지고 무너지고 쉽게. 이렇게 너무 많이 빵꾸나 있죠? 송송송송송송. 위에 거 봐봐, 위에 부분. 이렇게 되면 안 돼. 마카롱은 아주 촘촘하게 가득히 꽉차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롱을 만들 때 영상이나 한번 보시면 마카롱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카롱 꼬끄를 이렇게 분질러서 보여줘요. 이렇게 보시면 틀려요. 잘된 거랑 잘못된 거랑.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너무 유명해지셔서 힘드셨나 봐요. 마카롱 넣자는데. 먹어볼게요. 네. 마카롱은 빼곡히 차 있어야 돼요. 로버트님, 즐겁고 싶네요. 저렇게 비어있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종류나 절대 사지 마요. 근데, 이거는 있네요. 여기는 맛은 안 해요. 필링이 조금 더, 뭔가 맛이 나요. 에스프레소 딱 먹으면, 뭐, 그냥, 그런 맛이네, 라는 정도. 네. 대체로 좀다 많이 달달한 편. 솔지님 아니요? 네버. 후회하십니다. 투썸도 안 되고, 파리크라 상도 안 되고, 다안 돼. 아티제도 안 돼요. 절대. 아티제를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다쿠아즈나 마카롱이나 별 차이 없어요. 꼬끄 차이에요. 다쿠아즈도 중간에 필링이 들어가잖아요. 이 꼬끄 차이로, 꼬끄 때문에 이 마카롱을 먹는 건데, 이 꼬끄의 중점이 너무 없으니까 매력이 너무 없네요. 단지, 예를 들어서 딸기 마카롱을 먹는데, 딸기 맛만 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마카롱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게요. 그럼 그럴 바에 그냥 과자에 발려져 있는 그런 크림이나 크림에 과자에 그 크림 발려져 있는 딸기 크림 그냥 그런 거 먹지. 굳이 마카롱 먹을 이유가 없잖아. 진짜 뭔가 지금 그냥 쿠키를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쿠키. 마카롱 파는 데 많던데 확 당기지가 않아요. 처음에 너무 단걸 드셨나봐요. 정나도 그두번 드셨던 거를 너무 달게. 속상하다.
그리고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뭐또 뭐, 또 팬분이 선물해 줬는데 뭐저 따오로 먹고 있어. 뭐 참고 먹든가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건또뭐 솔직하게 우리만의 느낌으로 뭐 표현한 거니까 너그러이 받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크화장은 좀더 폭신한 감이 있지 않아요? 스폰지 케이크 같은? 그쵸. 빵 같은 거예요, 다크화즈는. 이게 마카롱이 2,500원이다 보면 하나 생각하면 2,500원? 이렇지만 막상 고르고 집어들잖아요? 그러면 몇만 원이에요. 쭉쭉쭉쭉쭉.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라인업을 고를 수가 없어. 맛을 고를 수가 없고 뭉탱이로 10가지 무조건 다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 가서 사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방에 있는 경우나 지방에도 마카롱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네. 약간 좀 그래. 자, 택배 같은 경우는 못 고르고 다 이렇게 종류별대로. 다크화즈는 왜 비싸요? 다크화즈는 저렴한 친구들 싼 것도 많아.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스테라도 아주 저렴한 친구보다 비싼 친구도 많잖아요. 다 과즈라고 해서 다 비싼 건 아니에요. 이번에 솔직하면 잘라볼게요, 제가. 맛있는 마카롱은 며칠 뒤에 먹어도 괜찮고, 그럼요. 저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요. 대신에 장기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최대한 조금 빨리 먹어야 돼요. 여름에는 특히나 더안 좋고. 왜냐하면 마카롱 자체가 차가우면 습기가 금방 막 달라붙어가지고 마카롱이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에 찍어서 올린 마카롱들 먹었을 때 보면은 반질반질해요. 마카롱이 막 윤기가 막 코팅해 놓은 것처럼. 냉동 더 보관해도 돼요. 냉동을. 냉동은 한참 둬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베이스예요. 아까 그 마카롱은 또 틀리잖아. 네, 근데 보여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아, 좀 그나마 뭐 그나마 이거 너무 심한데? 그래요? 봐봐요. 이건 무슨 마카롱이죠? 그쪽 오시면 솔티드 카라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원래 이런 거는 잘라보거나 다 그게 아까워서 그냥 파는 거지 뭐. 아니면 그냥 원래 이렇게 팔던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뭐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아니 너무 자신 있으셔가지고 난 이런 거는 나 보도 못했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다크하즈도 맛있는 건 진짜 맛있는 것도 있어요. 냉동 마카롱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도 냉동 마카롱 같은 거 팔아. 근데 그쵸? 그것도 맛없 그거 맛없어. 네.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좀더 자료를 좀더 찾아보고 싶네요. 다른 사람들은 더 어땠을까? 영상 좀 꾸덕한데요? 이것도 최근에 만드셨나봐요. 최근에 만들었다기보다는 또뭐 틀릴 수도 있죠. 뭐. 리뷰가 이만치 중요한데 비슷했어요, 다른 리뷰들도. 이게 마카롱은 진짜 정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소홀하거나 다 기계로 돌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도 뭔가 카라멜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신부님 뭐 하고 있을까? 얼굴이 또 생각나네요. 왠지 기계로 돌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날씨가 겨울이고 춥고 얼음도 꽝꽝 얼음이 돈데요. 지금 바로 옆에 있나요? 저 옆에? 저 봐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솔지님아. 팩만 드래? 얘 봐요. 이런 게 들어있죠. 봐봐. 여러분. 응? 응. 여러분. 꽝꽝. 좀 전에 그 방금 꺼냈잖아. 저희가 이제 처음 오픈한 거거든요, 방송에서. 꽝꽝. 어우, 시원해. 아, 380원짜리예요? 나 아는 아 저렇게 저런 것도 아는 거 있구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까지는 제이와 마니가 그래도 좀 케어를 받으면 좀 더 자신감도 더 가지고,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좀 힘을 얻어서 더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또 너무 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또 미안해서. 우리 신부님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쵸. 신부님은 멘탈이 강해요. 필링도 이렇게 녹아내리면 안 돼요. 유독 심하네요. 나는 그 리뷰를 보고, 아, 설마?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그러게요,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말 잘라볼까요? 한번 볼까? 이건 아까 뚜껑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꼬꼬만 잘라볼까요, 한번? 응? 꼬꼬만 잘라봐요. 어차피 똑같네, 뭐. 꼬꼬 잘라봐. 3등분 됐어요. 야,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아, 진짜. 싱프야, 이거는 있잖아. 따져. 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타일일 수도 있어, 이거는. 와, 나는 마카롱 먹어보면서 진짜 이런 것도 처음이네. 아니, 이번에는 이건 과일 마카롱도 아니야. 아? 이런 건데, 이런 거. 아니, 이런 건 그냥 자신감인가? 진짜, 같은 그 유튜버로서 좀 웬만하면, 아니,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마카롱 보다 처음 본다,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이 빵꾸 자체가요. 이거 내 신경질 나겠나, 안 나겠나, 이거. 어? 이런 거 봤슈? 이야, 뭐라고? 싱크홀이다, 싱크홀. 3등분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른데. 싱크홀이다, 싱크홀이야. 탈모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조금만 참아요. 그래요. 이렇게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푹 꺼지지. 어? 그러니까 누르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럼 나 같으면 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응? 그러게요. 속상하네. 이게 온도랑 이거 굽는 것도 잘 구워야 돼요. 뭐 150도 오븐에 15분 구우세요 라고 했다가 그렇게만 따라하면 안 돼. 이거 진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마카롱. 다 틀려요. 오븐마다 성질도 다 틀린데다가 같은 오븐이라도 어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맨 밑에 중앙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같은 150도로 구워도 다음번 구울 때는 조금 내려서 굽고 이래야 돼요. 온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차라리 근데 내가 몰랐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냥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몰라도 여러 마카롱을 먹어봤으니까 맛있다고 할까? 맛있다고 할 거예요. 달달하게. 어, 이건 좀 특이하네요. 하면서 막 코카 부서져요, 막 이렇게. 네, 믹스 마카롱이 훨씬 나요. 믹스 마카롱은 훨씬 맛있어. 재료만 주어지는 거지, 그것도 만드는 사람 노력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힘들어. 예. 아니야, 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성격이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래도 허 저래도 허 무디거나 아니면 진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맛이 완전 없지는 않고요. 한국은 마카롱이 큰 걸까요? 캐리는 여쭤보시네요. 아닐걸요. 작은 것도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필링에 그 아까 라즈베리에도 라즈베리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무조건 마카롱에 아 그 본 재료 많이 들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적절한 항상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냥 정말 제가 무뎠다면은 아 심쿠 고마워 그러면서 맛있다 뭐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너무 그게 나는 조금 많이 좀 미안하네. 그러게요. 잔소리 좀 하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적어도 왜냐면 우리도 그런 적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있잖아 블로그나 인스타 리뷰 보고 가서 멀리까지 한 시간 넘도록 가가지고 빵이나 맛있는 음식 그 픽업해가 와서 먹었는데 맛없는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돈 막 몇만 원씩 주고 막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차비에다가 막 10만 원 또 쓰면서 가지고 왔는데 막 맛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야. 응? 일하는 중간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거 먹으려고 갔다가 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네, 우리 입맛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의의를 두고 조금 무례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피땀 흘려서 열심히 진짜 이약 물고 일하셔서 번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 그냥 싹 날린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우리 또 재현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와 뭐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에휴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저는 신의를 갖고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선물로 받은 거라 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이거 지금 내 돈 주고 사왔으면요 이거 지금 더 심했어요. 이거 뭐 껍데기 뭐 다 날라가고 뭐 다 찢어졌을 것 같은데요. 진짜 모두 속상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 뭐였어요? 마니님 뭐였어요? 제가 맛으로 봤을 때는 라즈베리 맛이었어요. 필링 괜찮고 그나마 맛으로 봤을 때. 어? 나도 라즈베리요. 네. 라즈베리. 그나마 그 레드벨벳은 조금 꽉 차 있었는데 꼭그 질감은 좀 더 있었지만 맛이 필링이? 너무 밍밍했어요. 네. 좀 느끼하고 1등은 라즈베리 2등은 없다. 아 참 그리운 집 마카롱도 있고 만약에 조금만 더 개선해서 조금만 더 다르게 만들어주면 진짜 그 집을 진짜 나는 막 애용할 것 같은데 자꾸 현실하고 타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욕심이 더 나는 건지 그 항상 보면은 영업점들이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막 재료가 만약에 5가지 들어갔으면 2가지를 빼버린다. 지금 우리는 소비자는 대번 알아요. 이 5가지 때문에 이 맛 때문에 간 건데 2가지를 빼버리면 왜 몰라? 그 맛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그 집 장사 안 돼요. 그렇죠? 티가 납니다. 차라리 5개 넣고 100원, 200원, 500원 조금 더 받고 양해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당연히 훨씬 나아요. 다 티나요.
식빵 공방은 오빠가 막 길거리에 그 들고 다니면서 뜯어먹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뜯어서 하나 다 먹고 그랬었어.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죠. 이제 갈 수가 없어. 근데 조만간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그 바른 마카롱 한 번 더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 이제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좀 다르게도 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먹어보고 그 사장님 레시피 그대로 잘 만들고 계시면 바른 마카롱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고 그때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바에 제주도 한 번 더 가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드 마카롱 꼭 가볼 거예요. 위드 마카롱. 네.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유튜브 프렌드 안녕.